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죠. 어느새 남도에는 봄 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의 전령사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산과 들에는 생동감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즈넉한 시골집 담장 너머로 노란 꽃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꽃을 틔우고 봄이 되면 활짝 피어나는 황설리화입니다.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밀었던 꽃잎은 어느새 집 마당 한 켠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일찍 핀다고 그래요. 그것도 향이 좋아요. 봄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한 산자락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무에 작은 구멍을 내서 비닐관을 연결하자 물방울이 맺혀 나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질수록 봄철 고로쇠 농사는 풍년이 됩니다. 밤에는 영하 5도 이상 떨어졌다가 또 낮에는 영상 7, 8도 이상 올라가면은 물이 잘 나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대만에서 온 여행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하는 산책로와 정원에서 외국인들은 색다른 풍광을 사진에 담고 성큼 다가온 봄의 정취를 기대합니다. 那现在看到的冬天的画面是不一样的。那我相信这个春天到的时候呢，颜色整个改变以后，这边应该会让人家感受到更多这个生命的活力的感觉。 오늘 밤 비가 내린 뒤 다시 쌀쌀해지겠지만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남도의 산과 들에는 어느새 활기찬 봄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에도 봄처럼 따뜻한 소식입니다. 지역의 재능 기부자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꾸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교육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순천 문화의 거리에 마련된 가게 곳곳에서 전문 직업인들이 조합을 꾸려 학생들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기초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고 이런 공간에서 첫 발을 디뎠다고 할까요? 색다른 이색 체험에 전문성이 더해져 찾는 발길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순천의 한 시골 마을에 마련된 체험농장 역시 인기 있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농촌 체험 외에도 교육협동조합원들의 재능 기부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시작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가장 큰 고민은 콘텐츠 개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 뜻 있는 직업인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협동조합이 나오면서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활동에 다양한 풍성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이 새로운 의미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경륜과 직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교육협동조합의 활동은 지역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대권주자에게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들어보는 신년기획 대담. 내일 아침에는 제3지대에서 개혁세력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제3지대 개혁세력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개혁 주체들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어떤 정당과 같이 연립정부를 꾸려나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연합, 연대 그림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세력의 모습이다. 손 의장은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진 이상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독일이나 일본식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 총리에 의한 의원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개헌은 시기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도 결의안을 뭐 채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음 대통령이 개헌안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고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통한 중산층 복원이라며 모든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지사로 일할 때 정부 부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찬성했었다며 지방의 재정 집행권을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조면 5조 띄워줄 테니까 그 앞서 알아서 해라. 또 각 시군에 2천억, 3천억 띄워줄 테니까 그 앞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지방분권의 그 자율화가 아주 중요하다. 자신을 향한 저평가 우량주라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와 관련해 국민들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설 연휴 이후 첫 촛불집회가 광주 금남로 등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체포영장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저녁 촛불집회를 갖고 광주지방법원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인 고영태 씨의 고향인 담양 대덕면사무소 앞에서도 오늘 저녁 어르신 등 500여 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가졌습니다. 순천만 습지의 통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국가정원과 습지의 통합 입장권 가격은 그대로여서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AI 확산에 대비해 순천만 습지가 폐쇄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국가정원의 유료 관람객은 모두 4만 5천여 명으로 이들은 습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최고 8천 원의 통합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할인요금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기간 관람객에게는 한 차례 추가 방문의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유연한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도와 진도 지역에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게 될 작은 영화관이 내년에 개관합니다. 완도 작은 영화관은 완도 문화예술회관의 두 개관 100석 규모고 진도군에는 진도읍 동회리 1132번 일원에 두 개관 99석 규모로 들어섭니다. 두 지역의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에 따라 전남의 작은 영화관은 지난 2015년 장흥군에 이어 고흥, 화순, 곡성과 보성 등 7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호남권 최초의 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에 위치한 직업진로체험관인 드립자스쿨은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법조인과 의료인, 방송인 등 20여 개 관에서 40여 개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